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구나. 어우, 좋네. 그새 1cm가 자랐어요. 물 줬나 봐. 머리에 물 주시나 봐요, 이렇게.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이 부럽거든요, 사실. 맞아요. 왜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? 장난치는 거 아니야, 지금? 저는 이제 얼굴이 작으면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크시니까 좀 남자다워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. 아... 근데 저는 이제 얼굴이 작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한테나 이제 아니면 친구들한테는 이제 놀림 받는 너무 작은 게 아니냐. 근데 좋은 얘기한 게 부드러운 남자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가 네. 많잖아요. 더 많아요. 이게 이딴 거보다 이딴 게 더 좋아해요. 제가 만약에 뭐 우리 태균 형아랑 우리 주인공분이랑 같이 만약에 둘 중에 새로만 너 누구 만나고 싶어? 외모만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주저앉고 태균 형아를 저는 아 진짜로? 저는 무조건 김태균 씨랑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어요. 그냥 아는 동생으로는 괜찮은데 내가 사귀기는 부담되는 거 나보다 남자가 예쁜 건 싫은 거죠. 작고 아니 근데 네. 아까 주인공분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머리가 작아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. 네. 머리 작은 사람 놀림 받은 거는 머리 큰 사람들 놀림 받은 거 지금 얘기하면 전부 눈물 받아요. 별명이 뭐였어요? 별명 그래. 뭐 이제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제 동물원을 놀러 가면 뒤에 타조가 있었거든요. 근데 타조가 솔직히 이제 머리도 요만하고 목은 이만하니까 이제 그거 타조라는 별명이. 그러면 제가 타조 받고 제 별명 어렸을 때 놀림받은 네. 별명 하나 말씀드릴게요. 그 막대 먹은 그 김현숙 씨 있잖아요. 예, 초등학교 예, 동창이거든요. 아~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학원에서 저를 놀렸는데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. 제 별명을 대만이로 지어줬어요. 대만이. 모르시죠? 대가리 만평이에요. 초등학생. 어머, 이름 잘 졌다. 형수가. 흔히 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, 우리 별명이 대가리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. 큰 바위 얼굴. 큰 바위 얼굴이나 네가 왜 거기 산 위에 있어야 될 바위가 여기를 내려와. 그러니까. 아, 이런데도 부러워요? 그래서 저는 이제 부러운 게 굉장히 많은데, 이제 머리가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야구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. 안 맞아요? 네, 그런 게 이제 안 맞아서. 저희 태가 안 나요? 그 여자 걸 쓰는 거잖아. 여자 걸 써도 근데 여자 거 중에 가장 작은 걸 쓰면 맞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태가 안 나는 거죠. 왜냐면 이게 챙이 좀 길어 보이고. 남자가 또 여자 거 쓰는 거 이 야구 모자죠. 진짜가 여자 거. 이것도 야구 모자. 좀 써볼까요? 어머. 야, 이 사이즈가 별신데 그래. 이거. 잠깐만 이거 김태균 씨 한번 써봐요. 김태균 씨 한번 써봐요. 들어가. 진짜 인사계네. 오빠, 새마을 모자입니다. 이게 여자 거예요? 뭔 운동? 열심히 운동. 이거 한번 써봐요. 이거 한번 써봐요. 좀 들어가지. 아니, 써봐요. 오빠. 오빠, 택시캡 같아요, 택시캡. 호정아! 네. 한번 써봐요. 요게 이제. 완전 작은 거. 아, 이것도 커, 약간. 이게 말이 돼? 대박.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써볼까요? 그래요. 저만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. 야, 이것도. 뭐? 아직 안 써본 거예요. 아니, 저 X 스몰을 한 번씩 써보세요. 저거는 좀 컴퓨터네. 어우, 깎이는 소리 들린다. 어우. 잠깐만. 어우. 이것 좀 100개 주실래요?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작아. 그죠? 머리 아파, 지금. 야. 이건 뭐 이런 사이즈는 저희는 뭐 일단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. 뚜껑이죠, 뚜껑. 이건 뭐 아니고. 신성이 형씨도 되게 연예인. 되게 머리 작아요. 치고 얼굴이 작거든요. 네. 오. 이게 들어가네. 오. 잘 어울린다. 저도 뭐 좀 작은 편인데, 근데. 오빠 근데 여기 빨개. 아니 근데 인기 많지 않아요? 예를 들면 솔직히? 여기도 이게 너무 뭐 외모가 좀 눈이 막 째져갖고 좀 못생긴 스타일도 이것도 아니고 외모도 좀 인기 많지 않냐고. 근데 이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. 왜냐면은 이제 뭐 때문에 인기가 없을까? 이제 전에 뭐 사귀는 여자들이랑도 뭐 이게 사귀다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다 저랑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요. 아까 저기서 사진을 찍는데 테러미스가도 제 옆에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. 아니 사실 아까 저는 이제 주인공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아까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 서볼까요?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런가? 뭐 옆에 딱 서는데 너무 이게 진짜 그렇겠다. 새로운 몸도 말랐네.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어봐요, 진짜.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어요. 아, 여자들이 싫어하겠다. 지금 태영 씨가 한참 뒤에 가 있는데도, 예, 알겠습니다. 이해가 돼요. 그, 이제 제가 마음에.